전남 영암. 월출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 덕분에 벼농사와 더불어 한우 농가가 번성했는데 혜민 씨도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축사. 소를 키우면서 혜민 씨의 오전이 바빠졌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사료를 주는 중입니다. 아직은 서툰 것들이 많지만 젊음과 패기로 농장을 열심히 키워가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송아지도 판매보다는 웬만해서는 제가 계속 키우면서 또 그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4년 전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한우 30마리를 물려받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리수가 꽤 늘어 이젠 100마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단 소만 는 것이 아닌데요. 직원도 한 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육 일을 하던 혜민 씨 후배가 귀농을 계획 중이라 요즘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초보고요. 이제 형이랑 친구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이 아직 배우고 있는. 이걸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소를. 나오면 안 된다. 밖으로 큰일 난다. 할 수 있지? 네, 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소가 없잖아. 여기하고 저 앞에만 있잖아. 이렇게 안 되니까. 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혜민 씨. 소들이 우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사 앞에 300평, 992제곱미터 크기의 소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쯤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오후 4시경에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소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큰 가마니를 들고 어딘가로 나릅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가마니 속에 든 것은 왕겨입니다. 소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우사 바닥에 새 왕겨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금방 하니까 빨리 하자. 네, 끝까지 해야 되나? 다 해야지. 누가 할 거야? 끝까지. 빨리 하자. 네. 화이팅! 화이팅!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연서가. 승환 씨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졸지에 왕겨 깔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넓으니 생각보다 왕겨 양이 많습니다. 청년 셋이 열심히 일했지만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아, 승환아, 너무 그쪽으로 안 해도 돼. 어차피 밀려나가니까 왕겨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그만하자. 다 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와, 좋네 이거. 디먼스 침대인데, 승환. 아, 너무 편한데 형님. 승환 좋아하면 하겠는데. 그래서 갈아주는 거야. 야, 소가 음해해야지. 야, 떨어져라. 많이 간지러울걸? 오, 많이 아, 근데 느낌 정말 푹신했고 침대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좀 까실까실하네요. 다음에는 절대 안 누우려고요. 셋이 함께하니 힘든 일도 즐겁습니다. 수월하게 웃으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